난 어릴 때부터 의도치 않은 막말을 잘했다. 유치원생 때. 어머, 아주 이쁜 인형을 만들었네. 인형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? 야 이름은 사쿠야 히토미예요. 그게 뭐야? 야동 배우 이름 같아. 우리 엄마 이름인데. 이야, 인형만큼이나 예쁜 이름인걸. 이따 어머님 보여드리면 좋아하시겠다.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. 씨발. 초등학생 때. 안녕, 내 이름은 박종현이야. 응, 반가워. 난 이무섭이라고 해. 이제 같은 반이니까 잘 부탁해. 이따 점심에 애들 모아서 축구나 한 판. 생각해보니까 축구는 그냥 노잼인 것 같고 우리 이따 같이 만화 볼래? 나 강철의 연금술사 빌렸거든. 어디서 많이 보던 의수인데. 그렇게 난 본의 아닌 막말 덕분에 인성 쓰레기, 사이코패스 등으로 매도당하며 왕따로 지내왔다. 하지만 오늘부턴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고등학교 입학 첫날! 이젠 최대한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착실히 친구를 사귀어 나가겠어! 안녕! 네가 내 짝꿍이구나! 그냥 무한 칭찬으로 시작하자! 너 무슨 운동했어? 진짜 몸 다 부져 보인다! 우리 학교 남자들 중 네가 제일 셀 듯! 나 여자야 이 씨발놈아! 아, 씨발.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운명인가? 저기. 응? 너 괜찮니? 아까 진짜 사정없이 개쳐봤던데. 여자애들은 여자에 대한 모욕이니 어쩌니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하긴 했어. 착각할 수도 있지. 나를 이해해준 건가? 내 이름은 강현서야. 친하게 지내자. 내 이름은 박정현이야. 저기. 혹시 괜찮다면 나 핸드폰 번호 좀 줄래? 그래, 카톡해. 회사 누구? 찐따피 개웃기네. 아빠인데. 찐따피 노슬 소화하시네. 딴 사람은 절대 소화 못할 듯. 어제 아빠 생일 선물로 엄마가 사온 거. 되게 어울릴 옷을 잘 찾으시는데. 니도 그 이상한 회색 잠바 같은 거 좀 버리고 어머니한테 사달라 해. 회색 잠바 엄마가 사준 건데. 너무 맨날 입으니까 이상하진 않은데. 꺼져 씨발놈아 탈룰라 새끼.